다르마가 읽히는 경지로 못 가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다르마가 선명히 안 읽히는데 감옥에서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분이 객기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객기로는 죽을 수 있어요. 객기로는. 여기서 내가 멋지게 죽을 거야. 왜냐, 일본에 그런 객기 부린 분들 많았어요. 할복이 유행일 때 나는 남들은 이렇게 그을 때 난 이렇게 하고 한번 더 올릴 거야. 늘 그것만 준비합니다. 시뮬레이션 엄청나게 해요. 막상 찔렀을 때 아플 수 있잖아요. 그걸 이겨내고 정신수양을 통해 이겨내고 남들이 이렇게 할 때 아, 할복 잘했다 할 때 한 번 더 하면 와, 이건 진짜 최고의 할복이다. 진짜 이렇게 그 당시 사무라이들은 연구했어요. 멋지게 죽으려고. 막 벚꽃이 떨어질 때 멋있게 죽는 게 로망일 때가 있어요. 그럼 객기로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객기로 죽었다면 위대할 게 없습니다. 그 당시 더 멋있게 죽은 분들 많아요, 장렬하게. 역사상 장렬하게 죽으신 분들 많아요. 지금도 티벳에 매년 분신자살합니다. 대단하신 분 아닌가요? 본인 몸에 막 불 붙여서 돌아가신다는 게. 그 정신력은 엄청나죠. 근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역사에 파문을 던진 거는 단순히 죽어서가 아니라 진리 때문에 죽었어요. 진리에 입각해 살다가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구경도 못합니다. 견성을 여러분이 하고 열반에 들고 별짓을 다 해도 소크라테스 근처도 여러분 구경을 못해요. 다르마를 읽어낼 수 없으면. 현상계가 어떤 다르마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그럼 그 다르마에 따르려면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요 답을 목숨을 걸고도 난 이게 진리다라고 선언하시려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를 목,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나는 이 뜻을 너무나 명확히 알기 때문에 따르겠다. 이게 진짜 순교고요. 객기로도 할 수 있다니까요, 순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 성인인지 일반인 중에 아주 못 견디는 분, 그런 거 못 참고 막 난 진짜 죽을래 하는 분도 있는 거고, 혈기의 그 맹자에서 이걸 이렇게 구분해. 혈기의 용기와 의리의 용기로 구분해요. 의리의 용기는 그게 진리라서 거부할 수 없어서 따르는 거고, 혈기의 용기는 본인의 그 에고에서 오는 어떤 자존심 센 사람들. 진짜 나 죽을 때 죽더라도 그거 못 참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게 진리를 읽어낸다는 게 가진 그 힘에서 옵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진리를 안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육바라밀인 이유가 뭐냐면요. 단학도 좋고 견성도 좋고 다 좋아요. 왜 육바라밀을 제가 제일 강조하느냐. 그 진리를 읽어내시는 눈이 생겨야 진리의 눈이 열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우주는 다른 차원이 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오고 뭐가 와도 난 육바라밀로만 상대하면 그만이에요. 우주의 모든 문제를 육바라밀로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육바라밀이 진리라는 걸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눈을 갖추기 위해 단학도 하고, 에너지가 딸리면 단학을 하고,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명상을 하고, 양심 성찰하고 뭐 온갖 염불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아미타불한테, 예수님한테 그 능력을 빌고 싶으면 기도도 하고, 부처님한테 빌고 싶으면 관세음보살도 하고, 모든 걸 다 해가 여러분 역량을 총동원해서 해야 될 게 다르마를 읽어내는 겁니다. 우주의 법만 알면 여러분은 자유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게, 다르마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알면 자유가 오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통을 갖고 있어도요, 이 신통을 부리는 게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